일반적으로 먹는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하고 나쁜 탄수화물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아. 자, 그런데 그거를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얘기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GI 지수라고 합니다. GI 지수라고 합니다. 아, 들어왔어요. GI 지수. 그렇죠. GI 지수 들어봤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GI 지수가 높은 식품군하고 GI 지수가 낮은 식품군을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음식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이제. 자,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뻥튀기. 요거 참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은데 요거 높은 거. 진짜요? 맞고요. 아니, 근데 나 당근도 높을 것 같아. 당근? 아니야. 당근 높아요. 우와, 높아요. 예. 우와. 자, 옥수수. 높아요. 높아요. 자, 마요네즈. 높아요. 마요네즈. 낮습니다. 왜? 초콜릿. 높아요. 높죠. 맞아. 낮아요. 웬일이야. 자,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높잖아요. 아이스크림. 낮아요. 말도 안 돼. 낮아요. 말도 안 돼. 여기 세 개가 더 와야 돼, 이제. 어머, 뭐가 와야 돼? 누가 올까? 수박. 아, 수박. 정답. 당했으니까. 가당. 자, 그 다음 또 누구 올까요? 후추. 그럼 또 당근도 가야 될 거 같아. 그러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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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마.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아니, 이쪽이 높아. 자, 그 다음에. 후추. 하나 더 남았어요. 후추. 연금밖에 없는데? 후추. 예. 후추가 갑니다.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아니, 저기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지하 지수가 낮은 게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아이스크림. 당근하고 수박. 나 마요네즈 난 충격이다. 내 말이. 마요네즈의 GI 지수는 왜 낮아요? 15. 에? 왜 그럴까? 15. 자, 그런데 우리가요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만들어봤어요. 뭐로 만들어요?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기름. 우유. 그럼 당은 어디 있어요? 없네. 당이 없잖아요. 아, 지방은 있는데 당이 없네. 당이 없네. GI는 탄수화물, 즉 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요네즈 없잖아요. 야, 이 페이크다, 페이크.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은 입에서 단맛을 주는 정도의 설탕은 딱 넣어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능력은 적죠.